네, 안녕하세요. 내가 섹시해지는 시간 캐스터 최가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 그 전에 오신 분들은 댓글창에 인사 한마디씩 나눠주세요. 네, 존자님께서 안녕하세요 일빠라고 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존자님. 네, 오늘도 가장 먼저 오셨네요. 네, 키움의 딸이라고 저를 이제 새로운 별명 키움의 딸이라고 해주시는데요. 네, 존자님도 오셨고요. TSP님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도 오셨고요. 네, 패널 이님께서 전 아들이라고 네, 여기 계신 분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고요. 드럼님께서 예뻐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양갈래 머리를 시도해봤습니다. 저희 쌤께서 조금 발랄하게 해주셨는데요. 어떤가요? 네, 존자님께서 푸하 TSP님, 채영크님 안녕하세요. 네, 필명님께서 오늘 머리 스타일 말갈령이라고 네, 존자님, 좋아요 아드님까지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는요. 총 3문제입니다. 난이도는 중중상 정도 되고요.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일단 오늘 퀴즈는요. 조금 수리 능력을 테스트하는 퀴즈예요. 또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이 또 수리 능력이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몸풀기로 살짝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 PPT 보면요. 지금 물음표에 들어가는 숫자를 맞춰주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네. TSP님이 패널 이님은 누구세요? 라고 하시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또 채널K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지금 이 방에 함께 계세요. 네. 네. 지금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을 보여주시면 가장 먼저 정답 맞춰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네, 지금 가장 먼저 맞추신 분이 바로 임시필명님. 임시필명님 오늘의 첫 번째 정답자이십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네, 정말 임시필명님의 이런 정답 맞추기는 저를 춤을 추게 하는데요.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전혀 안 들려요. 이 순간 깨끼. 네, TSP님, 임시필명님 축하드립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네, 오늘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임시필명님께서 아주 쉽게 맞춰주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봐야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뒤에 천부자님이 뒤에 사진 누구임이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자꾸 왜 그러세요? 다 알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네, 바로 저입니다. 네, 채가혜입니다. 네, 지금 두 번째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요. 네,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조금.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맞춰줄 수 있으리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들고 왔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네, 제가 왜 정답인지 설명도 안 해준다고 의장님이 그러셨는데 첫 번째 문제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지만 두 번째 문제부터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KS8906님 102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아쉬워요. 아쉽게 진짜 딱 틀리셨어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 1, 26, 26, 37, 60 드럼님이 가연님 꽃같이 예쁘시다고 아이 드럼님 감사합니다. 네, 105, 106, 302, 32, 2073 와, 지금 정말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제가 보기에 지금 딱 정답을 맞추셨는데 아, 이거 어떡하죠 진짜? 너무 한 분께서 지금 독주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 정답은 이미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일단 임시필명님 또 한번 정답이십니다. 네, 임시필명님 2번 문제 정답은 바로 임시필명님 너야 너.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 그러면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가 45, 두 번째 문제가 23, 세 번째가 10,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주실 정답이 되겠는데요. 네, 보시면은 지금 네, 월척키님께서 더하기로 봤다고 그쵸? 곱하기와 더하기에 유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거 하나에 정말 숫자가 확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 곱하기 더하기를 아주 잘 봐주셔야 합니다. 네, 천부자님이 맞춰보자 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춰주세요. 네, 달빛조각사님이 2 곱하기 5면 110 제가 정답 아닌가요? 제가 사실 정답을 손바닥에 이렇게 써놨지만 110은 없습니다. 네, 110은 없고요. 네, 오답입니다. 네, 지금 억수님이 34, 레드데빌님이 34, 임시필명님 44, 연어님 26, 가해풀경님 34. 지금 34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서 34가 나오죠? 지금 34는 아닌데 정답이 34로 정답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24도 나오고 53, 30, 159, 34. 여러분 34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어떻게 푸셨길래 34가 나가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부자 박사님은 43이라고, 네, CYH님 25. 와, 여러분 진짜 정답이 난무하네요. 네, 수박님께서 19라고, 좋은 하루 짱님이 34. 아니, 제가 궁금해요. 34 정답으로 하신 분들 왜 34인지 누구 한 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34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힌트가 있다면 이거는 앞서 푼 문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앞에는 약간 수학 그런 수리 능력이 좀 추가됐다면 이번 거는 사실 되게 단순해요. 막 약간 바나나의 모양이나 막 이런 거 색깔이나 이런 거와 전혀 관련이 없고 정말 오로지 그냥 숫자만 생각하시고 푸시면은 오히려 정답에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러분 정답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이건요 진짜 좀 일단 두 자리 숫자예요. 일단 100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고 계신 정답도 거의 다 100 넘진 않는데 지금 근데 언저리에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지금 19부터 막 27, 32, 26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그 언저리입니다. 이쯤 되면은 저는 그냥 다 쓰겠어요. 다 써서 하나 딱 때려 맞추겠어요. 저 같으면 역시 여러분 진짜 저의 이 불법을 사용하셨는지 그 와중에 레드데빌님이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신 거 맞죠? 네, 지금 레드데빌님 정답입니다. 오늘 새로운 분이 이렇게 또 정답을 맞춰주시니까 제가 마지막까지 더 힘이 나네요. 노래가 너무 작아서 흥이 안 나지만 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뉴페이스까지 열심히 정답 맞춰줘서 오늘 너무 좀 수고하셨고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조금 머리를 쓰는 그런 문제를 풀고 나니까 조금 더 오후 시장에 좀 잘 대비할 그런 대비가 되셨죠?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만나뵈서 반가웠고요. 저는 내일 또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New face! 잘했어요. 안녕!